박수! 네, 안녕하세요. 이즈두 밴드의 김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즈두 밴드의 루아프카입니다. 네, 지금 구독자분들은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으실 텐데 저희가 드디어 이제 파나소닉으로부터 카메라 협찬을 받았습니다. 네, 네. 저희 이제 카메라 협찬 받아서 이제 파나소닉 루믹스 S5 마크2 X 카메라 이제 체험단으로 활동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언박싱 영상 촬영 진행하고 있어요. 오늘 언박싱은 우리 키보디스트 루아프카님이 네, 진행해 주실 거고 저는 옆에서 이제 좀 떠드는 역할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루아님. 네. 여기 앞에 보이는 카메라 박스 네. 한번 뜯어볼까요? 네. 제 메인이 되는 거. ASMR 감성을 해주세요. 네. 진짜요? 아, 저 몰라 이거? 그죠. 네, 뜯어봅시다. 아, 무서워. 아직 종이밖에 없어요. 쭉쭉 진행하시면 돼요. 너무 겁이 나네요. 자, 저거 비닐에 쌓여 있는 무언가. 터트리면 어떡해요? 응? 아니 괜찮아요. 뽁뽁이가 잘 쌓여 있으니까 열어봅시다. 오, 카메라 바디, 트랩, 충전기, 그리고 배터리. 옆에 있는 건 렌즈.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건 후드. 그러면 박스들은 조금 내려놓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열어보세요. 오, 어때요? 보실 때? 이뻐요. 이쁘죠? 네. 이게 이제 전에 있던 S5 마크2 거기에 조금 더 기능이 추가된 X 버전인데 디자인부터 좀 달라요. 보시면은 이쪽에 보여주셔야지 나올걸요? 요쯤? 네. 보시면은 이렇게 루믹스 로고 검정색으로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 블랙 색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마침 저희 드레스 코드도 오늘 촬영이 검정색이랑 이렇게 잘 어울리게 됐네요.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카메라 그립. 잡으셨을 때 느낌은 어때요? 제가 네. 손이 엄청 작은데도 되게 괜찮네요. 그렇죠? 잘 이렇게 감기는 느낌? 그러면은 이제 요게 파나소닉에서 제공해 주신 게 렌즈도 같이 이렇게 들어있는 렌즈 킷을 주셔서 렌즈도 한번 이우고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2060 파나소닉 기본 번들 렌즈고요. 한번 결착을 해볼게요. 자, 새 거라 되게 느낌이 좋네. 자, 루아님. 네. 한번 잡아볼까요? 렌즈까지 낀 상태에서 딱. 무거워요. 무거워요? 네. 네. 조금 파나소닉 카메라가 약간씩 무거운 그게 있어요. 그런데 왜 무거운지 아세요? 아니요. 카메라가 조금 크고 무거운 대신에 여기 보면 안에 발열 팬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카메라로 이렇게 촬영을 할 때 안정성 되게 오랜 시간 촬영을 해도 이제 꺼지지 않는 거죠. 루아님 공연 한번 하면 몇 시간 해요? 전체? 3시간, 2시간? 그렇죠. 2, 3시간씩 하죠. 파나소닉 카메라로 공연 촬영하면 2, 3시간? 저는 4시간까지도 돌려봤는데 안 꺼집니다. 배터리만 충분히 들어가면. 네, 그래서 조금 큰 대신에 그런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네. 배터리까지 열어서 한번 전원도 좀 켜볼게요. 지금 전원을 이렇게 켰고요. 아니 요거 네. 한번 요렇게 들고서 네. 셀카 V. 자연히도 같이 나오시네요. 네. 같이 합시다. 삐. 네. 요게
이 파나소닉 번들 렌즈가 화각이 20mm부터 시작해요. 보통은 이제 24mm부터 시작하는데 얘는 20mm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브이로깅 20mm 촬영할 때도 굉장히 괜찮고요. VV 네. 오케이. 촬영 종료하고 네. 아니 이제 카메라 얘기를 좀 할 건데 어차피 막 어려운 거 하는 거 아니고 저희 이지트밴드에서 계속 이제 촬영을 많이 하잖아요. 거의 매주 하고 있는데 하면서 저희가 쭉 파나소닉 카메라를 사용했으니까 그때 이제 파나소닉 카메라 어떻다 이런 거 들었을 때 기억에 남는 거 있으실까요? 사장님도 그렇고 다니엘님도 그렇고 되게 많은 멤버분들이 파나소닉을 좋아하신다고는 들어서 알고 있고 그리고 되게 안정성이 강하다고도 맞아요. 아까도 얘기했었죠. 네, 들어서 알고 있었고 그리고 야외 촬영 같은 거 할 때 날씨가 좋지 않을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파나소닉 카메라들 주로 이제 방진방적 이런 게 굉장히 튼튼해서 좀 이렇게 바깥의 환경이 많이 이렇게 안 좋아도 약간 물 맞는 정도는 정말로 문제가 없을 정도로 되게 안정적인 촬영이 가능하고요. 저희 파나소닉 카메라로 항상 이렇게 촬영했을 때 나오는 영상 보면 어때요? 색감이나 어떤 화질이나 이런 것도 볼 때? 화질도 일단 엄청 깨끗하게 멀리 있는 것도 그렇고 엄청 깨끗하게 담기는 그렇죠. 것 같고 기본적인 4K에서 422 10비트라는 그런 영상 형식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요한님한테 조금 오디오로 설명을 하자면 네? 48,000에 24비트냐 96,000에 32비트냐 그러면은 96,000으로 녹음을 받아두면은 훨씬 더 그죠. 나중에 후처리하기가 좋죠. 그죠.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영상을 똑같이 4K로 찍는데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촬영할 때 그 이미지에 대해서 더 많은 색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이제 어두운 부분을 끌어올리거나 또 밝은 부분을 좀 낮추거나 할 때 이제 더 손실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저희가 보통 4K로 찍는데 여기 저희 S5 마크 2X는 최대 6K 3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해요. 그래서 6K로 촬영하게 되면은 위아래로 3대 2 비율까지 센서 전체를 활용해서 이제 촬영을 할 수 있어서 요즘에는 이제 촬영하고 새로 영상도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새로 영상 찍을 때 위아래로 이렇게 잘라서 사용하기도 좋고 옆으로도 넓게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저희 모델 명칭에 X가 붙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 설명드릴 거는 X가 붙지 않은 S5 마크 2에서도 가능해요. 네. 네. 그런데 왜 X가 붙었을까? 여러 가지 추가 기능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요 포터블 SSD 네. 왜 들었을까요? 카메라를 줬는데. 그러게요. 우린 카메라 협찬을 받았는데 왜 SSD를 같이 주셨을까? 아니 카메라 여기 안에 지금 네. 메모리 카드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네. 이 메모리 카드가 최대한 뭐 512기가, 256, 뭐 128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SD 카드가 똑같은 용량의 SSD에 비해 비싸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저희가 4K 촬영 많은 이미지 정보를 담는다고 했잖아요. 많은 이미지 정보를 담으면 용량이 커지겠죠. 그죠. 그런데 SD 카드는 비싸요. 그래서 이 S5 마크 2X는 어떤 기능을 주냐? 외장 SSD에 영상을 바로 녹화할 수 있어요. 아 진짜요? 네, 네. 지금 여기서 주신 게 1TB거든요. 네. 근데 저희 만약에 뭐 서너 시간 공연 영상을 촬영했다. 근데 고화질로 촬영하고 싶어. 4K로 촬영했어요. 그러면은 진짜 몇백 기가 나오거든요. 그죠. 근데 그 몇백 기가를 SD 카드에서 받으면 좀 많이 부담이 되겠죠. 용량이나 비용이나. 근데 얘는 요 SSD를 바로 여기 연결해서 카메라에서 녹화된 영상이 SSD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이 마크 2X의 그런 기능 같아요. 그 외에도 뭐 인터넷, 저희 스트리밍도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C타입 포트로 연결을 해서 유선 랜 연결하면은 바로 스트리밍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도 있고요. 파나소닉 카메라들, 이제 카메라 조금 아시는 분들이 파나소닉 카메라에서 가장 문제라고 얘기하시는 거, 다 좋은데 이것만 안 좋다. 오토포커스. 네. 자동 초점이 이제 기존 모델들은
이런 오토포커스 방식 때문에 좀 이렇게 워블링이라고 하는 좀 울렁울렁하는 이런 증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인으로 촬영하시는 분들, 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그 이제 혼자서 카메라 삼각대 놓고 연주나 뭐 노래하시는 거 촬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오토포커스가 조금 불안정해서 이제 추천을 많이 받지 못한 카메라였는데 이번에 S5 마크 2 그리고 마크 2X가 되면서 이 자동 초점이 완전히 바뀌어서 지금은 이제 타사 카메라들만큼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요 전 모델 마크 2 그냥 일반 마크 2 모델을 썼을 때 실제로 정말로 이제 사람 잘 잡는다. 이제 1인 촬영할 때도 충분히 좋은 이런 카메라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요 얘기는 이제 다 한 것 같고 앞으로 저희 이제 요거 이즈밴드에서 요 체험단 활동하면서 다른 요 리뷰 형식 영상들 조금 더 올라가게 될 거예요. 왜 커버 말고 뭐 이상한 영상 올라온다 당황하지 마시고 저희 이제 체험단 활동의 일환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이제 같이 보시고 이제 좀 관심도 좀 가져주시고 이렇게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 촬영날 이제 콘텐츠 촬영날 전에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 거라 여기서 이제 바로 세팅하고 촬영으로 가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갑시다. 컷. 안녕하세요. 이지드 밴드의 김잔일입니다.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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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죄송해요. 괜찮아요. 장난이 아니에요. 아니 진짜 안 맞았니? 장난이야?